저는 오늘 판교 카카오에 라이브 미팅이 있어가지고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에 산타마리아 노벨라 향수 라이브를 진행하게 됐어요. 남자친구 차 몰고 운전연수 하다가 사고 낼 뻔하고 멈는 저 친구였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운이 좋았대요, 남자친구가.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겠어요. 김치 우동이랑 한치국수. 뭐 브랜드 김치가 좋아? 영상 댓글에 구독자분 아버님이 김가현 김치만 드신대. 그럼 그것도 한번 사봤다? 됐어. 아직 안 먹어봤는데 왔어 집에. 그 남자친구 이제 저 운전연수 안 시켜줄걸요? 진짜 사고 날 뻔해가지고. 은수연이한테 미안해진다. 왜 미안해져? 내가 많이 놀랐을 것 같아. 가위 제가 집에서도 쓰고 있는 가위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사무실에도 두고 쓰려고 새로 샀어요. 여기 앞에 칼날 부분까지 다 까매가지고 완전 시크해져버린. 이 고쿠요 가위가 좋은 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꽂아주면 항상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해요. 요즘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되게 센슈얼하고 좀 감각적인 향이거든요. 향수 향에 예민하신 분들도 좀 편안하게 뿌리실 수 있는. 샐러디에서 샐러드를 사왔는데 로스트 닭다리살 샐러드거든요. 소스 칼로리가 왜 이렇게 높지? 소스의 칼로리가 왜 이렇게 높죠, 여러분? 여러분 나갈 준비를 다 했고요. 오늘은 산타마리아 노벨라, 지난번에 미팅했던 산마노 향수 라이브가 있어가지고 꾸몄습니다. 약간 여름 블라우스 느낌의 컨셉이라서 요런 트위드 반팔 자켓을 입었어요. 잘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두배 팔고 갑니다. 라이브 끝내고 남자친구랑 밥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다. 맛있다. 버디가 너무 해먹는 느낌. 와, 송구의 감칠맛 되게 맛있다. 오늘은 닭가슴살이랑 양배추 채 샐러드랑 건강하게 먹으면서 아침을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오는 길에 원래 도서관만 들려서 울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명랑핫도그 해서 핫도그를 하나 테이크아웃 해왔습니다. 짜란. 감자 핫도그. 저 명랑핫도그 안 먹은 지 1년도 넘었거든요. 1년이 뭐야? 한 2년 된 것 같은데 명랑핫도그 안 먹은 지?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이 감자핫도그 처음 먹어봐요. 아닌가? 내가 기억을 삭제당했나? 언니가 사기다. 진짜 맛있다, 언니. 집밥을 좀 해먹으려고 요리책도 빌려왔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명랑핫도그 핫도그를 샀다. 피카츄 그리기. 아, 갑자기 나 피카츄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이 안 나? 야, 조아영이랑 어떻게 그림을 경쟁하냐고. 두 분 일로 와보세요. 두 분 원래 일로 와보세요. 하나, 둘, 셋! 야, 야 이거지 너무. 야, 이거는 그냥 너네 애완견 아니야? 조현아, 조현아,
야, 너 너무 열심히 그리길래. 야, 난 너 처음 피카츄 잘 그린 사람 내 인생에서 처음 봐. 이건 그냥 길고. 아, 그래, 길고 하게. 길고 하게 너... 봐줘서 고마워. 여기 놓자. 여기 주게? 아, 살려줘. 응. 그거 예?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나 이전 메뉴 먹고 있어. 옥수수 피자. 내가 말한 건 솔직히 안 웃길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토리스가 한번 이렇게 짚어줄 때 내가 너무 웃긴 거 같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노브랜드 김치 먹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댓글에 구독자분이 김가연 김치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노브랜드를 거의 다 먹었거든요. 어, 좀 잘 익은 것 같은데? 보면 이렇게 왔어요. 양은 제가 지금 3kg를 주문했는데 한 포기 반 정도 나오거든요. 한 번 더. 고맙습니다. 식감 키워드리면. 나 젤리 같네. 너무 맛있겠죠? 마라샹 양이 은근히 많다. 야, 이 종이가 먹어. 야, 나 진짜 이렇게 가져. 아, 사람들. 아, 어디 가지 마. 어? 선우! 카페 무슨 일 사다. 아, 재미있네. 재밌다. 이거 완전. 유어 네이키드 치즈라는 브랜드예요. 들어가 보니까 좀 많은 브랜드에서 한 달에 명확한 한 달의 비물을 딱 구현해주는 쿠션이야. 남이 한 거. 진짜 너무 귀여워. 가성비 가성비. 몸이 먹으러 왔어요. 이분들 메뉴가 진짜 더 맛있게 생겼어요. 나도 아는데 갑자기 찍어서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쪽에서 짜하더니 어? 이 배려식 뭐야? 이거 향이 되게 좋다. 그리고 뭔가 탄산감은 없는데 되게 뭔가 달콤하고 가볍다. 먼저 드셔보시고 간장은 조금 이따 드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가시인데 가시도 지금 철이에요. 위에 두부랑 깨로 만든 건데 혹시 덜어도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만했다가 점점 확대시킨 거 아니에요? 점점 확대시켰다는 게 이렇게 귀여워. 이 표정이 너무 웃겨잖아. 밥만 먹어요. 밥 먹을 때만 이 매서운 눈빛이 나와. 매서운 눈빛. 각질이 존재하지 않는 발바닥이에요. 맞네. 귀여워요. 신났어요 한결이. 병균 옮을 수도 있다 막 이러면서. 그건 이제 하나나 본다. 여러분 머리 자른 거 이제 영상 좀 티나죠? 원래는 제가 층은 좀 많았어도 진짜 그 삐죽했던 머리가 한 이쯤까지 나왔었거든요. 거의 이만큼을 잘랐습니다. 염색도 했는데 지금 약간 어두워서 크게 티나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촬영을 하나 하고 제가 택배 뜯을 게 또 순식간에 좀 쌓였거든요. 그래서 같이 언박싱을 해보자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약간 기대를 하고 있는 제품은 제가 콜드프레임에서 주얼리를 처음 사봤는데 엄청 탄탄한 이런 쇼핑백이 같이 들어있네요. 이거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품도 이렇게 예쁘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낱개로 꼼꼼하게 포장이 되어 있고 앞에서 보면은 링 타입으로 보이는데 보시면 여기 침 타입으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좀 포멀한 느낌의 착장에도 충분히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주얼리거든요. 저는 보통 좀 존재감이 있는 주얼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볼드한 느낌의 제품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또 너무 볼드한 제품만 쓰자니 약간 좀 심플하고 여리여리한 느낌의 이런 얇은 실반지들을 구매해봤어요. 이 반지 두께감이 1mm거든요. 근데 이런 얇은 링들이 또 이렇게 같이 레이어드해서 착용하기에는 은근은근하게 예뻐가지고 이게 이렇게 세 개 호수가 한 세트거든요. 꼈을 땐 이런 느낌. 입생로랑 러브샤인 150호 누드 란제리. 이 누드 란제리 컬러가 너무 그 발색 샷을 봤는데 예쁜 거예요. 그래서 갖고 싶어서 샀습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펄감이 좀 보이거든요. 이렇게 발색을 해주면은 펄감이 막 두드러진 그런 색상은 전혀 아니에요. 좀 누디한 그런 연연한 코랄 컬러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그재그에서 구매한 제품. 약간 이런 디테일이 있는 얇은 가디건이거든요. 이 가디건도 착용을 해보고 이거 괜찮다 소개해드릴만 하다 하면은 또 컨텐츠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진짜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비침 정도도 그렇고 마음에 듭니다. 오랜만에 파스타를 먹고 싶어서 원래는 배달음식 시켜먹으려다가 재료들이 남은 게 꽤 많아서 파스타를 피리릭 만들어 먹으려고요.
마늘 좀. 새우 파스타 완성. 위에 여기 루꼴라랑 위에는 그라나바다노 치즈도 갈아서 같이 올려줬어요. 제가 요리에 소질이 있나봐요, 여러분. 진짜 파스타 만들 때마다 솔직히 다 맛있어요. 제가 아까 카메라를 늦게 켰는데 올리브유에 다진 마늘 먼저 넣고 볶다가 마늘종이랑 새우 넣어서 같이 볶아주고 약간 매콤하게 먹고 싶어서 저는 페퍼론치노를 같이 넣어줬어요. 그리고 볶다가 굴소스도 간을 맞춰서 넣습니다. 페퍼론치노를 조금 더 넣어서도 맛있었을 것 같아요.